매일 경기에서 셀트리온 자가면역 치료제 유플라이마 유럽 허가 글로벌 신흥 강자 기대라는 타이틀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리빌드 코리아. 이 연구원은 참 이쁜데 이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쵸?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491억 원, 영업이익 7,12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은 63.9%, 영업이익은 8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유플라이마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유플라이마는 지난 2월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아달레이무비밥 성분 바이오시밀러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고농도 제형이다.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가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해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만큼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외에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키로나주죠. 셀트리온에 따르면 EMA는 공식 절차 중 하나인 롤링리뷰에 착수했다. 롤링리뷰란 EMA사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팬데믹 등 위기상황 시 유망한 치료제와 백신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활용하는 제도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송도 공장에서 레키로나 10만 명분을 생산을 마쳤고 즉각적인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따라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 또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이 밖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변이 대응 플랫폼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영국 남아공 변이의 중화 능력을 보인 32번 후보 항체와 레키로나를 조합한 칵테일 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했다. 또한 전세계 10여 개국에 약 1200명의 코로나19 경증, 중동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김병호 기자, 여러분, 셀트리온에 대한 우호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출 뉴스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